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신고할 일이 많죠. 군대 제대할 때는 전역 신고를 하고 결혼할 때는 혼인 신고를 합니다. 집을 살 때도 실거래 신고를 하죠. 그런데 전월세 계약도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 아시나요? 원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습니다. 신고한 것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됐죠. 하지만 6월부터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 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전국 모든 도의 시지역, 그러니까 군 빼고 다 한다는 건데 되게 어렵게 썼죠. 예를 들어 형진이가 칠곡군에 살고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죠. 그렇다고 지금 바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는지, 어디에 사는지, 얼마인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등을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신고할 땐 그냥 계약서를 내면 된다는 소리죠. 원래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손잡고 같이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손잡기 부끄러우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으면 계약서 사진 찍어서 온라인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가짜로 하면 벌금 100만원. 사이좋게 형진이 내고 집주인도 내고, 다만 벌금은 내년 6월까지 유예. 어떤 집이 신고 대상일까요? 형진이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해야 합니다. 형진이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사무실이 아니라 집으로 쓰고 있다면 해야 합니다. 형진이는 노숙하는데 하지 마세요. 전셋집이나 월세집 구하면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 받죠. 뭔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도장 찍어줍니다. 이젠 전월세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반차나 휴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안 좋은 건가? 왜 이렇게 할까요? 사실 형진이는 집을 10채 갖고 있다고 치죠. 원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누구 집이 몇 채인지는 집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형진이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을 갖고 있는지, 월세로 따박따박 얼마를 버는지 다 나오겠죠. 그리고 작년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는 다음 계약 때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전 계약이 얼마였는지는 정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신고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형진이는 돈 많은 집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아까 그 열채는 사실 형순이 집이었는데 형순이는 전업주입이었습니다. 그럼 형진이의 부양가족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형순이의 건강보험료는 형진이와 형진이의 회사에서 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로 형순이의 소득이 잡히면 형순이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내야겠죠. 어쨌든 형진이는 건강하다는 거. 그럼 이만 총총.